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의 제33대 정부회장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접수가 지난 22일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. 현재까지 이진수 현 회장과 이기석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혀 양자 대결 구도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. 후보 등록은 다음 달 8일 금요일 마감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후보자가 공식 확정됩니다. 투표는 다음 달 2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김세영 선관위원장은 투표권은 한인 모두에게 개방되지만 유권자 명부 작성을 위해 다음 달 15일 목요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한인사회 단합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출마 후보들은 분열을 빚는 과열선거운동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저희들은 역시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 우리가 두 발을 설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정말 모든 힘을 함께 모여서 정말 옛날 말씀대로 뭉쳐야 산다는 그 선관위는 가능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투표 장소를 한인회관 의회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. 소니일의 그 한국식품, 또 소니일의 갤러리아점, 또 미시사가 한국식품 오퍼스의 협동조합 벤트, 그래서 6군데를 지금 예정합니다. 한편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은 운전면허증 또는 시민권, 영주권, 한국 여권, 캐나다 여권 등을 제시해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토론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새 회장단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가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.